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구속 수감 1년여 만입니다. 김 씨 출소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3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석방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판에 손실이 없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2011년 도이치가 만오수 회장 만났습니다. 야, 김만배 씨! 양심 선언하세요, 양심 선언! 자, 대장동 부분 누굽니까? 김 씨 출소로 향후 대장동 관련 재판과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출소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김 씨 말을 근거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모두 428억 원 규모로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서 이 지분을 김용, 유동규, 정진상 등 3명이 나눠받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세 사람이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보고 있어 김 씨의 입장이 향후 이 대표 수사에서도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의혹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자기 몫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는 김 씨가 뇌물 혐의를 부인한 동시에 대장동 수익을 지키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